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토마토. 토마토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죠? 네. 네, 토마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는 거의 뭐 슈퍼푸드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건강식품으로 또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탈리아 분들이 아주 많이 드시죠. 아, 이탈리아. 네. 그럼 뭐 이렇게 파스타에도 소스로 해서 많이 드시고. 네. 스태미나에 또 좋으니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또 사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다 이게 토마토 덕분이다. 우리 정프로님도 네. 약간 외모가 이탈리안 좀 닮았다고 많이 들으셨죠? 전 베니스과죠. 약간 좀 베니스. 네, 베니스 쪽이고. 네. 좀 북쪽 친구들이 조금 더 패셔너블하고. 저는 약간 밀라노 쪽이에요. 네,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 예고를 저희가 좀 해드렸는데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세금 때문에 세금. 연말 정산세금이 또 골치가 아픕니다.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야 지금 뭐 그런 거 할 정신 어디 있냐 지금 뭐 내일 뭐 오를까 고민인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아끼는 습관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부자 되는 습관이고 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 작은 시작이다. 리를 스타트. 리를 스타트. 타이니 스타트? 타이니. 베이비 스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퍼스트 스텝? 퍼스트 네. 스텝. 자, 하여튼 첫 걸음 어떻게 시작할 네. 것인가. 요즘 IRP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연금 저축계좌 등등 이런 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 해주실 분을 한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미래세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서혜민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세무사님이세요? 네, 저 미래세증권 연금 컨설팅 팀에 있는 서혜민 세무사입니다. 네. 네. 다들 뭐 이렇게 저 많이들 저 주식으로 돈 버셨으면 이것도 세금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 네. 아니, 재테크도 중요하지만요. 네. 재테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세테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절세를 잘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저 네. 세무사님께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계좌에서 계좌 개설을 해서 거기서 이제 펀드 네. 하시는 거랑 또 아니면 연금 계좌 안에서 이렇게 투자를 똑같은 펀드를 하시는 거랑 일단은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펀드 투자해서 이제 수익이 나면 배당 소득세 15.4% 다 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 수익에서 일단 15.4%는 이제 간 거고 네. 나머지가 내 세후 소득이 되는 건데요. 연금 계좌 안에서는 내가 운영하는 동안에는 상품 매매를 계속 교체 매매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도 네. 세금이 계속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계속 이연이 돼요. 예, 세 전후로 계속 투자가 되고요. 네. 나중에 내가 수령을 이제 55세 이후에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낮은 세율로 5.5% 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중간 기간에 세금 없이 대투자된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예. 엄청난 장점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 연금 계좌에서 매매를 하면 이게 수익이 발생되고 또 다시 우리가 다른 상품을 또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 계좌는 수익이 났을 때 그때 이미 딱 떼버리는데 네. 연금 계좌는 이제 세 전후로 네. 또 이제 내 수익금이 다시 대투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금융소득세도 포함이 안 됩니까?
네, 그거랑은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반 계좌에서 펀드 투자하면 이제 배당 소득 네. 그리고 우리 이자 소득 합쳐서 금융 소득 종합과세 2천만 네. 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요. 연금 계좌 안에서 그런 어떤 내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은 투자인데 매매 네. 이렇게 한 건 똑같은데 네. 그 세목 구분이 연금 소득으로 들어가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 소득이 아니고 네. 연금 소득 이렇게 들어가지기 때문에 2천만 원 거기랑은 아예 포함이 안 돼요. 네, 포함되지 않은 다른 카테고리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방금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에 관한 얘기인지 정확하게 제가 안 해봐갖고 네, 네, 네. 하나하나 우리 네. 절세녀 우리 서혜인 세무사님과 함께 네. 관심 가져보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RP를 요즘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각 회사들마다 다 IRP 뭐 맞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IRP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여기다 저축을 하시는 용도로 이제 쓰시는 거고요. IRP 계좌에 저축을 하라고요? 네,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을 하시다가 이제 내가 퇴직을 할 때는 퇴직금도 그 계좌로 받게 네. 되면 네. 퇴직소득세가 30% 절세가 되는 그러니까 예, 그런 예,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회사를 제가 15년 다니다가 네. 여기서 퇴직을 해요. 네. 그러면 퇴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퇴직금을 이 IRP 계좌로 받으라고요? 네. 지금은 만약에 그 회사가 네. DB나 DC 같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회사라면 내가 가입자라면 이제 55세 전에 퇴직할 때는 무조건 받게끔 법으로 이제 의무로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IRP 계좌번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4월 14일부터는 일반 퇴직금 제도이신 분들도 의무 가입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IRP로 무조건 받게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쓰지 말고 어떻게 보면 노후로 네? 계좌를 가지고 와서 이게 퇴직금을 예, 노후에 써라 이런 의미에서. 연금처럼 이렇게 쓰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 나중에 연금으로 하면 이제 세금을 많이 할인을 해주니까 일시금으로 찾는 것보다 혜택을 많이 주죠. 예, 제가 일단은. 받는 돈 내서 예를 들면 뭐 한 100만 원씩 월 넣는다고 치면 네. 세금을 얼마를 깎아주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차차 드리긴 할 텐데. 아, 예. IRP라는 네. 게 네. 뭐의 약자입니까? 근데 IRP가? Individual Retirement Plan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맞습니다.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IRP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배경이 또 있으니까 네,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죠. 박세희 전무님. 자,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개인들의 노후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국민연금이 2040년 되면 이제 뭐 고갈이 된다 네. 어쩐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금 뭐 130만 원에서 한 180만 원을 네. 나중에 받게 되면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부족하죠. 네.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일단은 지금 당장 쓰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보통 60세 정도 65세에 은퇴하고 나머지 한 40년을 사셔야 되는데 이게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너의 퇴직 이후를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세금 혜택을 좀 줄게. 맞습니다. 해서 만든 게 이제 IRP. IRP라고 네.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가입했습니까? 그래서 IRP가 한 2년 전 정도 2019년 말만 해도 이게 지금 적립금이 한 25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올해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43조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30% 이상 지금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적립금이.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가입을 하고 있는 지금 겁니다. 지금 적립된 게 얼마라고요? 43조. 3조. 네. 그럼 이렇게 뭐 많이 하는 건 당연히 혜택 때문인 거예요? 네, 세제 혜택이 많고요. 일단은 이렇게 증가하게 된 배경은 이게 가입 대상이 확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 이게 나왔을 때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만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IRP를. 네. 네. 예, 근데 2017년도 7월에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가입 대상이 확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죠. 지금은 이제 모든 근로자가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공무원 분들이나 뭐 군인 그런 분들 직영연금 가입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가입 대상에 다 포함이 되면서 이제 확대가 엄청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사실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는 네. 다 일몰되면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랑 근데 세액공제는 사실 연금저축은 이제 최대 한도가 지금 일반적으로 400만 원이거든요. 납입 한도가. 근데 IRP까지 같이 해줘야지 이게 700만 원까지 납입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제 혜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700만 원이 연 700만 연에 납입하는 금액이 700만 원인 거고 네. 7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납입은 사실 그 연금저축 IRP는 합쳐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 혜택은 그 납입한 금액 중에 700만 원이 한도인 거예요.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죠. 예, 소득공제 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 700만 원에 이제 곱하기 16.5% 만큼 이제 세금으로 이제 돌려받는 그런 형태로. 그럼 제가 700만 원을 넣었어요. 네. 그럼 7일은 7, 7, 6, 42, 7, 5, 35. 그러니까 110몇만 원을 네. 저한테 준다고요? 네, 700만 원 넣으면 115만 원이죠. 세금 환급을 받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무조건 차차 줘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돈을 줘요, 아니면 내가? 아, 내가 내 근로소득세에서 바로 차감시켜 주는 거죠. 아, 그래. 네. 알아서 아니면 내 신고를 뭘 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아니요, 연말정산 할 때 네, 자동으로 그 나와요? 요새 자동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 간소화 서비스. 거기에 이제 납입 내역이 다 뜹니다. 네. 네, 그거 반영돼서 세금 계산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연말정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연말정산이. 아, 그 이거 연금계좌 없으신가요? 아니 이거는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정말 되네. 혜택이 예, 세금 왜냐하면 지금 12월까지 입금하시면 네. 내년에 바로 혜택 보시는 내년 연말정산할 때 바로 혜택 보는 거잖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700만 원만 넣으면 돼요? 네. 그냥 지금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는 거라서. 네. 아 가만히 있어. 네. 내가 오늘 주식 살 게 아니었네. 이거 바로 우리,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써야 되네. 아, 뭐 아껴야 잘 살지 하면서 좀 허술해요. 보면. 네. 아 그래요? 이거는 정말 지금 연말정산 네. 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아, 115만 원 무조건 준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16.5%는 이제 연봉이 5,500만 원보다 아래이신 분이고 높은 분들은 13.2로 줍니다. 저 정프로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90만 원 이상 받는 거죠. 네. 90만 원? 네. 13.2%니까. 5,000만 원 되지나.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5,500 이상이면 16.5. 5,500 이하면 이하면 16.5고 그러니까 이상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조금 덜 해 주는 거죠. 13.2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은 IRP는 안 할 이유는 없는 상황.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새는 ETF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가 이제 굉장히 잘 되면서 더 이제 증권사 상품 쪽으로 좀 더 IRP 계좌에 있는 돈을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세제 혜택을 주냐 어떤 비이클이거든요. 그냥 이 계좌를 여시는 거고요. 네. 이 계좌를 열게 되면 그 안에 상품은 내가 이제 투자를 다 선택을 하시는 건데 IRP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펀드 같은 실적 배당 상품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업권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증권사에서 가입하든 은행에서 가입하든 뭐 IRP 다 가입할 수 있으니까 동일한데 ETF는 지금 증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IRP 안에서 ETF 매매를 하겠다 하면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RP 계좌에서 살 수 있는 게 예금도 되고요. 예금? 예금도 예금 되고요. 안 해요, 저는. ELS도 되고 예금 안 됩니다. 각종 펀드들도 다 가능하시고요. 펀드 가입 가능하고 그 R 주식은 못 사요? 주식은 안 돼요. ETF만 가능합니다. ETF까지는 살 수 있고 ETF는 샀다 팔았다 막 해도 상관없어요? 네, 똑같습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충분히 내가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밖에 계좌에서도 하시지만 이 안에 계좌에서 하시면 세제 혜택과 연말정산 혜택 바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네. 어허. ETF 매매에 대한 부분은 그게 나중에 연금을 찾을 때 5.5%?
네. 여기 안에서는 사실 매매, 제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가느냐 아니면 배당만 세금을 무느냐 뭐 그걸 그러니까 연금 계좌는 거예요. 일반 계좌랑은 좀 이렇게 세제가 좀 다른데요. 네.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막 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 개를 포트폴리오를 짜서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교체를 하면서 그럼 내가 사실 이게 연금 계좌라는 게 만 55세 이후에 내가 수령을 하는 거거든요. 나눠서 수령을 네. 하는 건데 수령할 때 이제 그 이제까지 쌓여있던 수익 부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네. 연금 계좌에서는 그 재원을 따지질 않아요. 아. 그냥 다 통산시킵니다. 아. 전부 다 통산해서 그러니까 뭐 손실 났던 것도 다 통산이 되고 네. 네. 그럼 이제 순이익이 네. 있잖아요. 재원을 따지지 않고 그냥 5.5예요. 아.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맞습니다. 매매 차익이든 네. 배당소득이든 네. 네. 뭐 네. 따지지 그렇습니다. 않고 5.5.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하면 그냥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서 하면 과세기 때문에 굳이 이 안에서는 사실 과세되는 상품 위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렇네요. 네, 네. 아니 내가 그 IFA 가입했는지는 어디서 조사하면 되죠? 아 내가 뭐 특정 뭐 금융회사 가입하셨으면 네. 거기 계좌가 있으신 거 같아요. 저는 네. 계좌가 거의 전 금융사에 다 있어요. 아, 다 있으세요? 네. 아... 그거 어떻게 검사 안 됩니까? IRP 추적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지요? 네. 아, 왜냐면 금융회사 이제 가시면요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있으시면은 네. 이게 예. 왜냐면 이게 세제 혜택 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금융기관 조회가 이제 내 네, 주민번호로 아, 조회가 딱 돼요. 그래서 딴 데 있으면은 이제 왜냐면 한도를 같이 쓰기 때문에 네네. 절세 한도를 조회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IRP는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챙겨야 될 것 같다. 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그 홈택스 네. 들어가면 네. 요즘 홈택스 들어가 보면 내가 내고 있는 보험사 네. 보험료 얼마 내고 있는지 카드 내가 얼마 쓰는지 다 나오듯이 네. 홈택스에서 그 IRP 아마 조회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연말정산 할 때 거기서 싹 그 정보를 우리가 받잖아요. 네. 거기 같이 다 나옵니다. 네. 네. 납입을 하고 있으셨다면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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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를 IRP를 이제 제가 뭐 가입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했다 치고 만약에 네. 했다고 치면 네. 저는 딴 데 뭐 특별히 제가 신고하지 않아도 90만 원 내년에 주는 겁니다 저한테. 그거 지금 딱 700만 원 납입을 완전히 올해까지 했다면. 하시고 이제 연말정산을 하실 때 네. 예 그때 이제 같이 서류 같이 이렇게 전산으로 요새는 이렇게 내잖아요. 네. 예 거기에 그 정보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그 은행에서 만약에 가입을 했으면 ETF는 못 사고 네 펀드랑 예금 뭐 펀드 이런 예금을 할 수 예, 있고 ETF 빼고는 다 가능하시죠. 예. 온라인으로 가능하죠? 네, 다 매매는 다 가능하고 네, 증권사에서 계좌도 네. 다 되고 증권사에서 가입했으면 이제 네. ETF도 살 수 있고 그렇죠. 네. 조금 더 폭이 넓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거기서 그러면 네. 해외 ETF는요? 네. 국내 상장 ETF만 현재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만 그러니까 되는 거죠? 국내에도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되는 상품들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건 되는데 뭐 해외 상장 ETF나 해외 주식 지도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네. 네. 국내 상장 상품들. 그 몇 살부터 돌려받는 거예요? 어떤 아 내가 IRP. 연금 수령이요? 네. 연금 수령은 만 55세부터입니다. 전무님 받으실 수 있지 않나요? 저 한참 남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무님 한참 남았어요.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미루시네. 아. 토요일 날 저 축구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55세부터 받으면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 받으실 수 있으신 거죠. 예. 아 받을 때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5%의 낮은 이율을 내면서 네. 예, 받을 찾을 수 때. 예, 찾을 아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10년 넣다 치면 네. 700만 원씩 7년이면 7천만 원일 거 아니에요. 네. 7천만 원으로 물론 이제 수익이 잘 났으면 뭐 네. 이런 될 수도 있지만 그냥 7천이라고 치면 네. 그걸 뭐 얼마씩 줘요? 아 이거는 그냥 이제 그 세제 혜택은 이제 10년 이상 나눠받게끔 돼 있거든요. 네. 기간을 예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년 동안 나눠서 받으라는 거예요. 예. 일시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낸 돈을 네. 아, 내가 낸 돈이 뭐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면 10년이면 뭐 연 700씩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물론 이제 투자를 잘해서 이제 불어났으면 네. 상관없고 물론 네. 이제 세제 혜택도 받았으니까 괜찮긴 합니다만 네. 같은 돈을 만약에 내가 그냥 예금으로 넣어 놨으면 해 봐요. 이자 해 봐요. 뭐 1, 2%밖에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물가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된다고요? 아, 왜냐면 제가 700만 원씩 넣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이자 해봐야 뭐 그러니까. 1, 2%야. 근데 나는 10년 지나고 보니까 물가는 이미 그 사이에 한 20% 올랐어요. IRP에 넣었을 때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IRP에 넣으면 아까 제가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내가 일단 13.2%나 16.5%를 원금에 대해서 이미 받았어요. 이미 뭐 16.5%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근데 내가 사실은 나중에 수령할 때 그 원금에 대해서도 5.5%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금에 대해서 16.5%를 받았고 근데 5.5%를 나중에 내니까 순수하게 나는 그 납입 원금에 대해서 이미 11% 이익을 완전한 이익을 본 거잖아요. 나중에 내는 뭐 세율이 워낙 그러니까 13.2%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나중에 5.5%를 내니까 7.7%의 이익을 확실한 이익을 받으시는 거죠. 예, 원금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뭐 이자는 말씀 뭐 펀드나 뭐 자 본인 투자하기 나름이지만 네네. 어쨌든 확실한 수익을 일단 딱 11% 먹고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 이런 거나 위험해서 안 해 하시는 분들도 은행 예금에 그냥 생으로 은행 예금 넣는 것보다 10%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 IRP에 세금으로 예금 상품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이거는 어떤 뭐 ISA나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수익이 나면 거기에다가 뭐 이자 소득세 비과세 해주고 이런 건데 이거는 이 원금에다가 일단 납입한 것만으로 16.5%를 주는 거잖아요. 예, 수익은 수익대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수익이 그러니까 이익이 11% 나는 갖고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게 55세 이후부터 찾을 수는 있는데 찾는 시점을 내가 정할 수도 있지 않나요? 나는 65세부터 받을 때. 55세는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연금. 그러니까 본인 생일 55세 본인 생일 되면 내가 연금개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뭐 수령 기간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다 이제 정하실 수 있으신 거고 또 바꾸실 수도 있고 그 전에 찾으면 이 5.5%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받습니다.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중도 해지가 돼버리는 중도 거잖아요. 예,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16.5% 이익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깨버리면 다시 16.5%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만화인 그렇죠. 거잖아요. 먹은 거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사실 안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해지할 돈으로는 사실은 하면 안 돼요. 만에 하나 제가 증권사에서 했어요. ETF 넣었어요. 근데 증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럼 제 돈이 혹시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IRP는 이게 다 신탁 계약으로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회사 리스크하고는 좀 분리가 되는 자산인데 대신에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상품을 했다면 상품 리스크는 원래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상품 리스크는 있지만 그 판매 회사에 대한 리스크는 신탁 계약으로 분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뭐 5천만 원 보장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없죠. IRP 안에서도 예금을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금을 하면 그래서 내가 같은 은행 거를 밖에서 예금을 해요. 근데 이것도 5천만 원 되고 이 안에서 또 하면 이것도 같이 또 5천만 원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적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펀드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길게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퇴직금이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거나 하시는 분들 좀 부수적으로 일부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저축은행 예금 같은 금리가 조금 더 높으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 이내에서 여러 상품을 여러 회사 걸 하면 다 보호가 되니까 쪼개서 이렇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기도 합니다. 그래요? 뭐 그럴 일은 또 없겠지만 만에 하나 제가 이제 의식불명 상태가 돼요. 근데 알아서 저한테 그러면 제가 55세 됐을 때 저희 남은 가족에게 이거 찾아가시라고 알려줍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그거는 회사의 어떤 서비스일 것 같은데 원금 개시 요건이 됐을 때 이렇게 알람을 주는 곳도 있고요. 예, 주는 곳도 있고요. 예, 그거는 서비스죠. 아니 맞아. 그래서 안 찾아가면 그냥 자기네도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망한 경우 얘기하는 그렇죠. 거야?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다 경우에는 상속인이 찾으러 오죠. 아니 뭐 모르면 아니요 그 금융기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게 되면은 찾으러 갑니다. 한 번에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면 이거를 다 상속으로 다 하고 그리고 상속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부득이하게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계좌가 그래서 절세 혜택 다 주면서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그래요.
너무 사망까지. 아니 그 뭐 모든 가능성을 우리 또 적용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실 거는 없어요. 네. 일반 금융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그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내야 될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좀 약간 그렇죠. 억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뭐 한도가 700인데 내가 막 무리하게 꼭 700까지 깰 수도 있으면 사실 조금 더 적게 넣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죠. 무리하게 한도를 채우기보다는 아. 내가 좀 작은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네네. 네. 아, 근데 뭐 중도 해지한다고 해서 그게 뭐 네. 30% 이렇게 네. 징벌성 무슨 판매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혜택 받았던 네. 16.5를 그대로 16.5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뭐 13.1을 받으셨던 분은 네. 뭐 3% 정도 좀 손해가 있으신 건데 똑같이 16.5로 다 떼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도 네. 해지에도 본전인 거잖아요. 네, 본전입니다. 뭐. 본전이고 이 금액이 커도 뭐 기타 소득세지만 종합과세 되거나 하진 않고 딱 그냥 16.5만 떼고 끝이거든요. 네. 네. 자, 그 IRP랑 또 많이 IRP에 대해서 이제 대략 우리가 이제 공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IRP는 네. 이제 개인연금 계좌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한 700 정도. 네, 물론 이제 합산해서. 더 한도는 더 있긴 하지만 네. 700 정도가 이제 내가 세금 혜택을 받을 네, 수 있는 네. 최대 금액인 거고 네. 700을 넣었을 때 내가 연봉이 5,500 이하면 한 115만 원 정도를 네, 맞습니다. 세금 네. 혜택을 받는 거고 네. 만약에 5,500 이상이면 한 90만 원 정도 네. 세금 혜택 받고 네. 그래서 쭉 넣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55세부터 개시해서 받을 순 있으나 더 미룰 수도 있고 그때도 이제 5.5% 정도의 더 플러스에는 내고? 세금 혜택이 네. 좀 있는 거고 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본전이지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올 수는 있다. 네, 그 당시에는 일단 떼는 느낌만 오니까 미리 혜택 받았던 건 사실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네네. 네. IRP. 네. 그래서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네네, 되는. 무조건 네. 혜택만 있는 상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ISA라고 또 있잖아요. 네, ISA로 이제 넘어가서. ISA는 네. 안 하실 겁니까? 아,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네. 이 세금 혜택의 한도 지금 700만 원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이제 연금저축 400만 원, 합산해서 7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다음 달까지 해서 이걸 납입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아, 한도를 네, 내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 네, 한도. 네, 네. 얼마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400만 원, 300만 원 해서 이제 700만 원인데 네. 이제 이게 소득이나 나이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이 400만 원, 7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납입을 이제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연봉이 그러니까 지금 1억 2천이 넘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네. 좀 다릅니다. 네, 정프로. 네, 1억 2천 네. 넘으시잖아요. 근데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안 되시고요. 네. 연금저축계좌 한도가 300입니다. 1억 2천 넘으시는 분들은 400이 아니라 300이에요. 에? 연금저축계좌 한도 우리 400만 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연봉이 1억 2천이 넘으시는 분들은 한도가 300만 원이거든요. 왜 그래요? 그게 이제 돈 법이 더 많이 버는 분들이 더 많이 좀 400만 네. 원을 IRP에다 넣으면 똑같이 700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똑같이 7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네. 내가 만약에 나는 뭐 1억 2천이 안 됐어가지고 아. 이제까지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세팅해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뭐 올해 소득이 이제 많아졌다 가정을 해볼게요. 뭐 승진했거나 예. 많아졌는데 똑같이 그렇게 넣어버리면은 연금저축 한도가 300이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 IRP에 내가 300만 원 넣었잖아요. 네. 600만 원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연금저축 300만 원, IRP 400만 원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네. 그 뭐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그 두 개의 합산의 캡은 다 700은 700 맞습니다. 예. 다 똑같다는 그거는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연금저축이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다른데 다르니까. 근데 그걸 놓치면 나는 700 넣어서 그만큼 될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연말정산 된 걸 보니까 600만 원에 대해서만 돼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그거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IRP 700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연봉이 높은 사람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연금 저축하고 보통 IRP를 두 개 다 같이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IRP는 700이죠. 700이에요. 700인데 네. IRP에 그냥 다 넣으시는 분이시라면 똑같습니다. 네. IRP에 전부 다 넣으시는 분이라면 근데 근데 연금 저축하고 두 개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연금 저축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연금 저축은 연봉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700이거든요. 예, 합쳐서. 아니 그럼 연금 저축하고 IRP를 동시에 하게 돼도 총 한도는 700으로 동일한 거죠. 어, 연금 저축으로도 근데 ETF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는. 가능합니다. 아, 이것도 돼요? 네, 지금 뭐 연금 저축 얘기도 원래 초반에 좀 잠깐 드렸어야 되는데 연금 저축도 지금 ETF가 되는데 그것도 증권사에서만 ETF가 되죠. 그래서 네, 연금 저축은 사실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 보험이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제일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네. 보험사에서 하는 은행에서 예전에 판매했던 연금 저축 신탁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연금 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네. 펀드가 있는데 이제 이게 세제도 다 동일하죠. 예, 세액공제 400만 원까지 되고 혜택은 네. 다 동일한데 투자되는 상품들이 다른 건데 네. 연금저축 보험은 이제 이율로 들어갑니다. 공시이율.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상당히 좀 낮게 네. 되어 있고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이제 채권으로 보통 운영이 되는데 원금 보장이에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금리가 지금 뭐 1% 2% 너무 낮아서 금융감독원에서 아, 이 상품은 이제 노후 대비 목적이 맞지 않다. 너무 수익이 낮다. 그래서 판매가 지금 2018년부터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입되신 분들은 많이 있으신데 신규 가입은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펀드로 가입을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펀드랑 ETF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입 계좌 수가 2020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잔고도 30% 이상 증가가 했고요. 그래서 네. 거의 연금저축 펀드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연금저축은 역시 IRP랑 같은 목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IRP로 그냥 하면 되지 뭘. 근데 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뭐예요? 세금은 기본적인 구조는 같아요. 네?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보고 네.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세금 없이 계속 두 개 다 투자를 할 수 네, 있고 네. 55세 이후에 내가 10년 동안 5.5% 세율로 이렇게 수령하는 그거는 거의 똑같은데 말씀드렸듯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좀 다르죠. IRP는 증권사에서 개설을 해도 뭐 원리금 보장 상품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품들이 다 되는데 펀드는 그냥 펀드랑 ETF 이렇게 연금저축은 펀드랑 ETF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중요한 차이점은 일부 인출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IRP는 55세 전에는 일부 인출이 안 돼요. 네. 무조건 돈이 필요하면 전체를 깨야 됩니다. 전체를 깨야 돼요. 근데 정말 이렇게 법정 사유 아주 그런 거 빼고는 예, 그냥 일부 인출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연금저축 계좌는 일부 인출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좀 더 많이 넣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 빼서 쓸 수도 있고 물론 세금은 내지만 빼서 쓸 수도 있고 또 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상품을 운영하면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뭐 4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넣어서 한도가 1,800만 원이니까 많이 넣어서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내가 세제 혜택 안 받은 거는 사실 세금 혜택 안 받았기 때문에 뺄 때도 세금 없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적으로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세 통장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이게 됩니다. 연금저축이.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연금저축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보통은 같이 두 개를 같이 보통은 같이 하세요. 아, 그래요? 그냥 보통 주계좌는 연금저축을 많이 쓰고 근데 얘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밖에 안 되니까 300을 IRP로, 300을 IRP로 해야 되니까 고용도로 이렇게 예, 해서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복잡해 예. 진짜.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것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순간 사기는 시작된다. 예. 근데 사기? 그러니까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사기 당하잖아요, 내가. 근데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고민을 누군가한테 이게 맡기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직접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IRP냐 연금저축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귀찮잖아요. 네. 아, 됐어 그냥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될 때
물론 사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나한테 최적의 조건에 최적의 가장 나한테 맞는 것들이 안 오고 예를 들면 그 금융기관이 편한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번 내 돈 내가 잘 아껴야 돼. 내가 잘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라고 정프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실 수 있지만 안 복잡하다고요? 네, 이걸 한 번만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네. 한번 이렇게 가입을 해서 세팅을 해놓으시면 이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네. 그러니까 네. 처음 가입이 약간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입을 해놓고 매년 입금되는 금액까지 딱 세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펀드도 뭐 자동 매수로 해놓을 수도 있고 이제 뭐 별로 신경 쓸 거는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발을 지금 딛는 게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우리 서혜민 네. 그 세무사님, 세무사님은 사기칠 분이 아닙니다. 막히세요. 뭘 고민을 사기칠 분은 네. 아니죠. 네. 아 그리고 뭐 사기칠 뭐 사실 여지도 별로 없어요 보니까. 아유, 이거는 그리고 사실 지금 세제 혜택 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 네. 예 보면 부동산이나 이제 다른 주식들은 지금 세금 계속 무거워지는 쪽으로 세법 네.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연금 계좌 쪽은 세제 혜택을 계속 주는 쪽으로 최근 몇 년간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700만 원이지만 만 50세 이상인 분들은 900만 원까지 해줍니다. 한도가 증가됐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혜택을 계속 주는 쪽으로 지금 개정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그냥 연금저축 400, IRP 300 넣고 네. 그걸로 ETF나 듣고 뭐 네. 하라는 얘기가 많네요. 네, 그렇게 하면 근데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1억 2천 넘으시는 분들은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야 해줘야 된다는 됩니다. 거. 네. 그리고 우리가. 만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좀 더 하실 수 있고. 예, 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신 그 성프로님은 안 되고 1억 2천 넘는 사람은 200만 원 추가 안 해주기 때문에 1억 2천 넘거나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거나 이런 분들은 안 되고 고소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네. 전무님은 그러면 좀 더 많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저희 예단은 제가 뭐 네. 예. 인허가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네. 계속 적자 보는 상황이라서 아 이거 직장인만 네. 가입 가능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IRP는 네. 직장인이면 다 가입할 수 있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직장인은 근로소득 또 종합소득이 하나잖아요. 네. 되는 거고 오, 나는 사업소득이 있다. 그것도 다 세액공제 다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가입했는데 나중에 제가 해외로 좀 오래 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못 넣었어요 추가로. 다 자유납이에요. 아 자유납. 그래요? 아, 네. 못 넣는 건 상관없고. 네, 증권사 쪽은 다 자유납.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계약이 돼서 가는 건데 이제 그 증권사는 뭐 본인 납입하고 싶을 때 뭐 한꺼번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뭐 대체로 이런. 증권사가 은행보다는 좀 유리하네요, 그죠?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게 ETF가 더 추가되니까 네. 맞나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올해 엄청 많이 가입을 하셨죠. 증권사가 뭔가 야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가입했을 때 뭔가 마이너스 되는 거 혹시 숨기고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상품은 똑같습니다. 이거 상품은 똑같아요. 그럴 게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더 똑같이 판매하는 은행, 상품들이잖아요. 은행에서 이걸 들을 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약 이전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이게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한 번 가입을 하면 최소 네. 30년 이상 사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 막 30대 가입하면 아, 그렇겠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회사로 고정을 시킨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편하게 돼 있어요. 옮기는 게. 옮기면 내가 이제까지 세제 혜택 받았던 그 정보가 그대로 다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옮기는 거고 이제 상품만 종료가 되고 여기서 새롭게 상품을 하게끔 그 말씀이 네. 이제 미래세 증권에서 IRP를 하다가 네. 한투 증권 IRP로도 옮길 수 있고 예. 은행으로 또 신한은행 IRP로도 옮길 수가 있고 예. 내가 갖고 있던 잔고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상품만 현금화 시켜서 가고 정보도 내가 가입했던 날짜부터 세액공제 받았던 정보들 전부 다 가지고 갈 수 옮길 때 돈 내라고 하시겠지. 아니요. 그것도 모바일로도 그냥 편하게 다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투자 성향 계속 바뀌잖아요. 네. 3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도화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군데만
군데만 가서 이렇게 양쪽 뭐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군데만 가서 내가 옮길 거나 새로 갈 곳이나 지금 갖고 있는 곳이나 가서 지점 가서 하셔도 되고 요새는 모바일로도 다 이전 처리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전하는데 돈 안 받네, 그죠? 네. 아,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네. 증권계좌에 종목이 한 열 몇 개가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증권사는 아무리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 대체하는 거. 비계좌로 네. 다른 회사로 네. 다 이건. 옮겨주세요. 했더니 종목당 5천 원씩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네. 다 현금화돼서 현금이 옮겨가는 겁니다. 현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이 회사에서의 투자했던 상품들은 다 그대로 유지해요? 다 아니요. 다 매도해서 이제 현금이 돼서 아~ 현금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ETF를 내가 뭐 한 뭐 500만 원씩 사 놨었는데 네, 네. 그럼 그 시점에서 팔고 예, 이전 신청을 하면 상품들이 정리가 되고 아니면 내가 먼저 팔아 놔도 되죠.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수수료 안 받나요? 네, 받겠지?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냥. 예. 아, 수수료요? 수수료 없어요. 예. 없어요? 네. 아, 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 근데 이건 진짜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 네.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 쪽에서 가입하셨던 분들이 뭐 1, 2% 지금 수익률이니까 증권 쪽으로 많이 이전을 네, 상당히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증권사는 이걸 왜 운영하죠? 네? 이거 증권사에서는 이거 뭐 무슨 네. 사회공헌기업도 아니고 아, 이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펀드가 그 안에서 펀드를 매수하시니까요. 예. 아, ETF 예, 같은 거 지금 원래 IRP 하니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좌관리 수수료 같은 게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최근에 증권 쪽은 거의 무료화 됐잖아요. 아, 그래요? 예, 계좌 수수료가. 예. 굉장히 좋은 거네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무한정 혜택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도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더 많이 넣고 싶어도 두 개 합쳐서 1,800만 원까지 매년 입금할 수 없고 그 중에서 세제 혜택은 700만 원까지만 주고 이렇게 한도가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의심나는 거 있으면 요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막 속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의심되는 거 있을 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네. 저도 대충 다 지금 짚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의심할 만한 게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데 네. 그 증권사마다 이제 매매 수수료가 다 다르잖아요. 주식이든 ETF든. 네. 그래서 뭐 미래세증권 IRP에서 ETF를 매매할 때랑 한투 IRP에서 ETF 매매할 때랑 그거는 이제 증권사가 아, 정하기 예. 나름이죠. 예, 그거는 연금저축 안에서 막 매매한 수수료가 있고요. 예. 매매 수수료가 있고 그거는 다 달라요. 예. 주식 매매 수수료처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뭐 온라인으로 하면 또 다르고 이제 네. 다 요새는 다르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받을 시점이 됐잖아요. 55세 돼서. 네. 그때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던 ETF 같은 건 다 팔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받을 만큼만 파는 거예요? 받을 만큼만 계속 파는 거죠. 나중에 수령하실 때요? 네, 받을 때. 네. 상품 여러 상품이 들어 있으면은 매도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거부터 팔리면서 나갈지 그런 또 회사에 따라서는 ETF가 있으면 이제 그 수령 전에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 56세 때 한 90% 빼고 나머지 10%는 한 60세 때 빼고 이럴 수 있어요? 매년 거의 비슷비슷한 한도가 10년 동안 나눠서 받게끔 연금 수령의 한도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법으로 다 이렇게 매년 수령할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하는 식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막 다 많이 빼고 뒤에 조금 빼고 이렇게는 하면 이제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예. 아까 저도 이제 받는 걸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한 20년 남았거든요. 55세 되려면. 아, 그럼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아닙니까? 네네네. 20년 동안 내가 어딘가 묶여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리스크 안고 가는 겁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 그런가요? 근데 저는 퇴직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는데 정말 그 국민연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퇴직하는 그 나이가 되면 이런 계좌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모아둔 그 노후를 위해서 모아둔 돈이 있는 분과 없는 돈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IRP는 이제 대략 다 설명 주신 것 같은데 또 남았습니까 혹시?
네, 마지막으로 네. 한도 아까 900만 원까지 50세 이상이시면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ISA 같은 경우에 만기된 금액을 연금 계좌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추가 세제 혜택, 세액공제를 300만 원 추가로 또 해주는 것까지. 네. 혹시 55세 넘어서 신규 가입할 수는 없죠? 신규 가입 다 할 수 있습니다. 55세 넘은 사람도? 네, 네, 네. 아 그러면 우리 박정근이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니 우리 김프로님하고 왜 자꾸 헷갈리시네요. 네, 가입을 하면 우리 김프로님이 잠깐만 최소 기간이 5년이에요. 아 우리 김프로님 또 만 네. 55세는 안 되셨네. 최소 5년. 내가 55세에 가입을 하면 네. 최소 5년은 가입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 이후에 연금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아 최소 5년은 불이켜야 네, 된다고. 나이는 내가 55세가 넘었으면 사실 수령하는 나이가 바로 될 수도 있지만 저도 한참 5년은. 나오시니까 그거는 나중에 고민해야 돼. 한참. 아 어르신 왜 그러세요? 예. 자 그러면 IRP는 이 정도로 공부해 보고요. 네. ISA 짧게 좀 한번 해볼까요? 아예 ISA가 지금 제가 이쪽 연금 쪽 세제를 계속 좋게 개정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ISA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세액공제 한도에 들어간 건데요. ISA는 그냥 비과세 계좌잖아요. 비과세 해주고 분리과세 해주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계좌인데 이게 그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기가 되면 내가 투자했던 돈이 이제 비과세 받거나 분리과세 받거나 하면서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내가 해지를 하게 되면. ISA는 혹시 Individual Save Account입니까? 어,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아까 우리 저 전무님이 힌트를 주셔서 아, 두 번째 건 제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 만기된 돈을 사실은 내가 세제 혜택 받았던 그 만기된 돈 그냥 쓸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노후를 위해서 내 연금 계좌에다가 입금을 한다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통로가 열린 거거든요. 아까 제가 연금 계좌나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밖에 입금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ISA 만기 금액은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그 외로 다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연금 계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많이 넣어도 혜택은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기간 동안 뭐 세금이 없고 수령할 때 예, 그러니까 내가 뭐 700만 원 세액 공제 이번에 한다. 거기 ISA를 3,0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300만 원 세액 공제 추가로 하니까 1,000만 원 예, 세액 공제 납입 한도가 되는 거죠. 그 세금이 없는 거네, 이거는 그죠? 비과세. 아, ISA 계좌요? 네. ISA 계좌는 이제 그 수익 부분들이 나중에 내가 받을 때 뭐 200만 원까지는 아예 비과세를 해주고 수익에 대해서 그 초과되는 수익금은 9.9% 분리과세. 그 수익이라는 게 IS 역시도 그럼 IS래. ISA 역시도 저기 ETF나 이런 거 막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ISA는 국내 주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아 주식 투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연금저축하고 IRP랑 완전히 다른 계좌거든요. 아~ ISA는 그냥 이제 이거는 일종의 뭐 옛날로 생각하면 세금우대 계좌처럼 뭔가 이렇게 누구나 가입을 해서 이렇게 그 안에서 뭔가 상품을 투자하면 나중에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이제 수익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가입하셔야죠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세 삼총사입니다 이 세 개가. 아니 ISA는 그러면 여기다 계좌를 왜 안 넣고 그냥 일반 계좌에 왜 넣나요? 이게 이렇게 이거 무조건 혜택이... 하셔야죠. 네. 아, 그 아는 사람이 바보네요? 네,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세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돈을 해주진 않고요. 네. 연에 2천만 원씩 최대 1억까지만 혜택을 줍니다. 아니 그래도 납입을 네 이거 무조건 하셔야죠. 다 가입을 하시고 계시죠 지금. 올해 아, 엄청 많이 가입하셨어요 올해. 저 안 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일반 계좌에서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중도입증도 다 되거든요. 돈이 묶이지 않아요. 이건 금융사들 다 있어요? 예, 모든 금융사에서 만들 수 있는데 개인당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아, ISA 계좌는? 예, 이것도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금융기관에 했다가 들고 딴 금융기관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인당 한 계좌인데 이거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뭐 직전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시는 분들만 가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 금융소득이 많으신 네. 분들만 가입이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19세 이상이면 그러면 그거는 가입하러 이제 창구에 가면 다 알려줍니까? 네. 가면 그냥 ISA 계좌 개설해 주세요. 그럼 개설 바로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아,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아이 고객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한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 네. 안 되겠네. 안 되시겠네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뭔데요? 2천만 원이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신 분.
이자 소득이랑 배당을 합쳐서 배당 아니 이자 소득이 2천을 넘으려면 배당이랑 합쳐서 그러니까 펀드 네. 같은 수익금은 다 배당 소득이거든요. 주식 배당도 다 배당. 아 주식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인데 얼마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근데 이것도 네. 다 조회를 할 수가 알아서 있어요. 얘네들 아, 저 이 금융기관이 해주겠죠? 아 예, 거기서도 조회한테 조회가 그리고 본인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넘으면 거기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2천만 원이 넘을 수가 있나 근데? 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계시죠. 많아요. 많이 계시죠. 아 그래요? 아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 넘. 그러니까 재산이 또 금융 재산이 많으신 분은 사실. 그래. 이 부분에서 아까 박현상 차장이 왔다 갔잖아요.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향이 좀 있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 저희는 이제 3억 이상의 거액자산가들 많이 고객으로 있다 보니까 전무님 저 배당 받으면 안 돼요라는 분들이 있어요. 배당 받으면 뭐 이미 넘기 그렇죠.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럼 배당 소득세가 아까 15.4% 15.4지만 이게 본인이 네. 막 연봉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외에도 그러면 내가 배당금 받은 거의 4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갈 수가 합산이 있어요. 돼버리니까. 예. 예. 연봉 뭐 한 1억 8천 예.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은 뭐 세금이 거의 40% 예, 그렇죠. 내기 때문에 아. 그럼 배당 받아도 40%가 세금 나가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주냐면요. 배당 받아봐야 40%를 토해내게 돼 있어요. 이 종업과세에 네네네. 해당되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배당을 받게 되는 그 배당 기준이 지나면 만약에 5% 배당을 주는 주식이 있다고 하면 배당락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배당락이 일어나서 주총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4월 달에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40% 세금을 내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5% 배당락을 안 맞는 게 낫죠. 게. 왜냐하면 미리 팔아버린다는 거죠. 네, 내가 받는 실질 배당금은 5%가 아니고 3%인 거예요. 세금 빼고 나면. 그렇죠. 실제 그렇기 때문에 5% 배당락이 나도 원래는 아 5% 내가 배당을 받을 거니까 요만큼 배당락이 일어나도 괜찮다 해야 되는데 네네네. 오히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자산가 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지금 많이 사놨는데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억 대주주 과세 요건에도 해당되고 아. 네, 또 배당도 받으면 안 되고 그런데 오늘처럼 외국인이 이제 선물 매도를 왕창 때리면 금융투자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그게 다 차익거래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 그걸 갖다가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 거액자산가 개인분들이 막 주식을 많이 샀어요. 네네네. 연말 이 배당 기준이라 앞두고 그걸 못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시장 약세의 현상인데 네. 아까 그 우리 박현상 차장 왔을 때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했는데 아, 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군요. 네,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과세 지도가. 네. 자, 그럼 우리 세무사님께서 뭐 어쩌면 이 세금 부분이 별로 크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들으실 수 있고 그렇죠. 혹은 정말 좀 약간 크리티컬한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삼총사가 아까 뭐였죠? 네, 연금저축계좌랑 IRP랑 IRP, ISA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연말정산에 지금 딱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올해 납입을 12월까지 하시면 이제 연금저축, IRP 합쳐서 기본 700만 원 네. 네, 네, 네. 하시고 50대 넘으신 분들 중에 소득 되시는 분은 900만 원까지도 가능하시니까 네. 챙겨서 하시면 내년 당장 이제 내년 초 연말정산 할 때 바로 예, 절세를 하실 수 있으시고 또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도 종합소득 있으신 뭐 사업자 같은 분들도 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네.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올해 꼭 챙겨서 납입을 금액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신한은행으로 지정을 해놨어. 근데 네? 어떤 거? IRP 계좌를 네, 신한은행으로 지정을 네. 계약을 해놨어요. 네. 개인이 근데 나는 싫어요. 나는 막 나는 미래 쓸래 가고 싶어 해가지고 미래로 IRP요? 옮기고 싶어. 네. IRP 이전이 가능한데. 네. 네. 개인이 그 회사가 어떻게 해놨든 간에 바꿀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걸 단체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 근데 회사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계좌만 개설하신 경우. 계좌만 개설하면 이전하실 수 있으시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한은행에 다 옮겨 해놨는데. 네. 나는
딴 데로 갈래요? 뭐 증권사로 갈래요? 해서 난 옮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말씀드렸듯이 계약 이전은 다 가능한데 그 회사에서 단체로 그렇게 해줬을 때는 자금 지원을 뭔가? 해줄 수도 있고 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제도랑은 다른 문제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 원래는 될, 시스템은 된다는 거죠? 다 시스템은 네,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거죠? 이전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이 연말에 지금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입 안 했다면 이거는 굳이 뭐 안 할 이유는 제가 지금 들어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중도해지 하실 분 아니시면 네. 가입을 꼭 하시면 좋죠. 중도해지 한다고 해도 뭐 본전인 거지 그게 네, 본전, 막 손해되는 건 아니니까. 네, 본전, 예. 그렇죠. 자, IRP, ISA 또 한글 이름이 뭐죠?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 아, 어렵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아마 안 할 이유는 아마 나라에서 조금 혜택을 주려고 만드는 뭐 그런 네, 것 같으니까요. 네, 노후배비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의심하지 않으시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입. 네. 의심하지 마. 네. 함께해 주신 분은요.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서혜민 세무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